안녕하세요. 다육스케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잎꽂이들 얼만큼 자랐는지 보여드릴게요. 이 다육이는 용월이에요.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이렇게 다육이들 옆에 있던 하엽들은 많이 제거를 해주었어요. 얼굴이 여러 개 나온 잎꽂이도 보고 계시고요. 색깔이 이렇게 물든 잎꽂이도 있네요. 여기는 베이비 핑거인 것 같고요. 제가 잎꽂이들을 그냥 던져놔서 이 아이가 이름이 뭘까 좀 커봐야 알 것 같아요. 이렇게 보면 조그만 아가들이 금기가 있는 다육이들도 몇몇 아이들 보이는데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고요. 이렇게 중간중간 금기를 보이는 아이들, 그 다음에 머리도 여러 개 나온 아이들 또 있고요. 저렇게 얼굴이 여러 개, 한 몸에서 얼굴이 여러 개 나온 다육이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꼬지. 이쪽은 천우엽 변경. 천우엽 변경은 잎꽂이가 잘 되기는 하는데 조금 더딘 것 같아요. 크는 속도는. 그리고 여기 이 잎꽂이는 얼마 전에 제가 무름으로 보냈던 샤프란 블루 새 잎장만 남아서 이렇게 잎꽂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. 모건 뷰티도 잎장 하나 떨어져서 이렇게 던져놨더니만 이렇게 얼굴이 꼬물꼬물 나오고 있네요. 몰라코도 입장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. 여름이라 잎꽂이들도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.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름 잘 이겨내고 가을에 더욱 건강하게 커주는 제 잎꽂이판에 잎꽂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